네,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일선 의료기관은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아우성입니다. 확진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대구, 경북 지역을 비롯해서 전국 의료기관들이 이 마스크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이용주 기자입니다. 울산 동구에 터를 잡고 29년째 동네 환자들을 맡고 있는 한 의원입니다. 감기, 복통 등 다양한 질환을 진료하는 이곳의 직원은 의사 한 명을 포함해 모두 5명. 하지만 창고에 마스크와 손 세정제가 일주일치밖에 남지 않아 휴원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. 일반 마스크를 쓰고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잠정적으로 휴원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지금 좀 고민입니다.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소독약품인 에탄올마저 18리터짜리 한 통만 남아 당장 2주 뒤부터는 소독 솜도 만들 수 없습니다. 지금 모든 병원이 다 수급이 안 돼서 최대한 빠른 날짜가 4월 말, 5월 초라고 하고 그 날짜도 확실치 않다고 얘기하네요. 의사, 간호사, 조무사, 행정직원 등 16명이 일하는 이 병원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. 2주 전부터 마스크를 주문해 놨는데 배송된 건 50장짜리 한 박스가 전부입니다. 환자를 응대하고 진료하는 만큼 하루에 한 장씩 무조건 써야 하는데 16명이 사흘만 쓰면 동이날 처집니다. 어떤 식으로든 빨리 정부에서 이런 해결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환자를 보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도록. 의사 장터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마스크를 공급하고는 있지만 수요에 공급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. 의료인마저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병의원 휴원 사태가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.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.